현재 한국은 공공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의사 파업이 일어나며 코로나 재유행이 겹치면서 이중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빚어진 정부와 의료계와의 마찰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의사협회장 최대입 씨가 만나 논의했지만 양자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전공의 파업이 다음 달까지 연장된다는 전망이 나오며 사태는 더욱 악화의 일로에 섰습니다. 문 대통령 또한 여느 때보다도 강한 어조로 의사협회의 파업을 원칙적인 법 진행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이 같은 강경 대응은 매우 이례적으로 코로나 위협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현재를 엄중히 보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의 업무 개시 명령을 직접 발동했습니다. 의사협을 중심으로 한 집단 휴진을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비상 대책을 마련해 코로나 외 각종 위중한 질병에 신음하는 환자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수술이나 검사 등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코로나와 함께 더 큰 불상사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의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건수가 현저히 줄어서 환자들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해외 의사 파업 사례가 공유되면서 한국 의료계의 현재 파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12년경 유럽 지역의 재정 위기를 맞은 여러 나라들의 의료진이 파업했던 이유는 공공의료를 민영화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었고 의사들은 공공의료 서비스는 파는 게 아니다라면서 지켜야 한다며 이것은 일본과 미국의 민영화로 인한 피폐가 반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페인은 재정 지출이 많은 공공의료를 민영화해서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의사와 국민들에게 굴복당했습니다. 한국의 의료계도 민영화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의료계 파업은 국민의 지지를 과연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위급한 시국에 국민들이 과연 의료계의 총파업 주요 원인을 의미 있다고 얼마나 보겠느냐 하는 것이죠. 국민의 뜻과 지지를 등에 업지 못한 파업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기까지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 의료진들이 파업한 이유로는 의사 인력이 부족하니 늘려달라는 경유였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공공의료 분야의 처우나 복지 등에 대한 요구사항도 포함되지만 현재 국내 의료계의 파업 이유는 의사 정원을 늘리려는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의료계 내에 오랫동안 기득권을 쥐고 암묵적으로 세습해온 의사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당할까 우려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대량으로 배출되는 것을 극도로 저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공공의료기관 10년 뒤에 개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의사들과 다를 게 없는데 정부가 의사협과 한마디 논의도 없이 진행한 이번 정책은 큰 잘못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 갈등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 때문에 몇 배나 강해진 코로나 재유행 시국에 당장 수많은 환자와 국민들이 검사를 비롯해 수술이 미뤄지고 응급 환자가 파업에 참여한 병원들의 거절로 사망하기까지 하자 네티즌들은 해외 의료계 파업과 정반대인 한국 의료계의 파업에 대해서 정당하다, 잘하고 있다라고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또한 의료계의 파업 결과 공공병원 의사는 1,000명이 충원됐고 레지던트를 비롯한 의료진들의 급여와 근무 여건 등은 지역 의사도 포함해서 보조금과 장려금 등이 크게 개선되면서 의료진들도 만족하며 자국민들의 건강을 더욱 잘 보살피게 되는 결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의사협회의 입장은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의사 증가율과 저출산 등 인구 감소로 의사 숫자는 충분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의사제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무 지역과 전공 과목을 제한하고 어길 경우 면허 취소 등은 직업의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고 의사협은 의사 수가 충분하다면서 정부의 정책은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지난주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직접 내렸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무기한 총파업을 언급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사협 최대집 회장은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사회에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없었다며 진료에서 손을 떼는 수밖에 없었다면서 국민들께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의사 파업으로 인해서 수술이 지연되고 응급 환자가 사망하는 등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지며 결국 소송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구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집단 휴진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연대와 모임들은 이번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의 적법한 행사가 아닌 일반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불과하다며 진료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들이 이것을 무기로 하는 행동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전쟁과 다를 바 없는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의 노고가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지금 국민들은 깊이 감사하고 있으며 의료진들은 더욱 겸손해야 하고 정부는 더욱더 신중하게 의료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